후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2월 11일 오늘 화요일이죠. 자,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닥터K는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선물 옵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작년 2017년 2월 18일 잊을 수도 없어요. 2월 18일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여러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밤새 잠도 많이 뒤척거리고, 저도 방송 인생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곡점이거든요. 주가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 전환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변곡점 구간이고 중요한 시점인데,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게시물에도 남겨뒀습니다만, 변함없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식에 대한 열정, 그것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 그냥 다 배제하면 좋은데, 저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심지어는 제 치부도 뭐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그냥 숨기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뭐 때로는 득보단 실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지금 변곡점 구간에 있다. 강연에도 2000명 되면 한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미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집중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더 가열차게 에너지가 넘칠 때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딴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모든 방송이 실시간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시했던 의견들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향방이라든지 종목 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확률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일단 초반에는 이어폰 좀 한번 꼽아봐야 되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지금 어때요? 소리 좀 들을만하다. 추석책과 함께 들을만하다. 1번 눌러 예야. 지금 괜찮죠? 저도 모니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을 믿고 그러면 방송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세율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설마 방송하겠냐 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혼을 좀 냈어요. 네가 뭔데? 저는 트레이너라 그랬거든요. 트레이더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 이런 거창한 말 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13년 동안 선물 옵션 주식 거래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패착에 빠지더라, 이런 것들 살아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은 실패 없이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닥터케인 이날 현금 100% 말씀드렸어요. 추세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드렸는데 겁 없이 막 달라들더라고요. 지금 겁 없이 달라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외국인 줄기차게 팔았어요. 그죠?
이한 5일 정도 거래일 동안 얼마 팔았습니까, 지금, 그죠? 자, 2천억, 6천억, 그죠? 9천억, 한 1조 가까이 팔았어요, 1조. 그렇게 패대기 치고 있는데, 나 홀로 지금, 이 보십시오. 기관은 살짝 방어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줘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러한 추세가 깨진 거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은 알고나 있는지. 상당히 아쉽다. 우리도 같은 개인 투자자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달라드는 불나방과 같은 개인 투자와는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제시한 거는 방송 돌려보셨던 분들은 돌려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관심 많은 종목들,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넘기면서 적자 면하기 위한 회계, 문제 있지 않느냐. 이 논란 때문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셀트리온 10%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2%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거래 정지되어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재개하는 날 바로 그냥 17%, 물론 더 높게도 올라갔습니다만 1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 탄탄하고 뭔가 안정성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면이 많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하나만 해도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 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옥수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7, 8일 올랐기 때문에 다 살펴보십시오.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날 던지자 그랬습니다. 이날이 며칠인가 하면 9월 20일입니다. 왜? 31만 원에 목표치에 왔고요. 자, 그리고 시총 3위 아닙니까? 시총 3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르면 며칠 올랐습니까? 7일, 8일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얼마입니까? 여기서 27만 4천에서 31만 갔으면 대략 3만 6천 올랐지 않습니까? 10, 2, 3% 이상 올랐는데, 그죠? 정확하게 지금 계산 안 해봤습니다. 저 그런 계산 잘안 해요. 그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그만큼 올랐으면 한15% 정도 기억나는데요.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면서 31만 원이 저항권이기도 하니까 이날 매도 의견 드립니다. 30만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 이후로 매수 의견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자, 여기서 뭐 용순이 나오고 다 나와요. 님안 빠지는데요. 안 빠집니까? 작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제발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매도 시그널 넣으면 좀 매도하면서 갑시다. 여기는, 하락 추세 완전 전환하는, 하락 추세 완전 전환하는 넥라인입니다. 하락 추세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안 던질 겁니까를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누굴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적어도 4일에서 한 8일 정도 쉬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날짜가 며칠이 되거든요. 7일 며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수 있는 이제 날짜 기간의 조정은 어느 정도 며칠이 됐어요. 가격도 적당히 며칠이 됐어. 그런데 이날 한참 펴놓고 고민 좀 합니다. 10월 5일날 살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양봉이었거든요. 안 사요. 왜? 닥터K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수급이 안 좋았어요. 수급이 10월 5일 보실래요? 이날입니다. 닥터K가 전날 현금 100% 이야기했어요. 닥터K 현금 100% 지금 네 번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인데 지금 다 피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폭락을 맞아도 저희들은 한 번도 폭락을 두드려 맞은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판단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현금 100% 하자는 마당이었는데, 이날 포인트 나왔다고 사는 건좀 아니다 싶어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은 이날 딱 드립니다. 이날, 그리고 이날 딱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인근에서 잠깐 샀다 팔았다 하다가 손절 1.5% 합니다. 자, 여기 시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펀드들이 셀트리온 쪽으로 좀더 관심 가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여기서 매수 시그널 드립니다. 11월
자, 15일 날딱 들어가면 있어요. 사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돼요. 21만 천 원, 21만 한 3천 원권에서 사서 사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2만 8천 원, 7천 원권에서 여기 20일 저항권에 부딪힐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 미리 사면서 목표치 말했고 정확하게 매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쉬어주다가 이날 다시 들어가요. 이날 바로 22만 3천 원. 자, 이날 며칠입니까? 27일입니까? 26일입니까? 26일입니다. 사 하자마자 8% 날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전고점인 건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24만 5천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다 마무리하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깨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1.3%, 1.5% 정도 손절하자 그러면서 빠져나옵니다. 1.5% 손절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 안 두드려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송 내용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시장이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현금을 들고 가고 싶었고 현금 100% 오긴 또 드렸고 그죠? 아, 셀트리온도 여기 정도 22만 한 7천원 정도까지 상황 밀리는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양봉 뜨거나 하면 관심 가져보겠다 했는데 그냥 대박 깨지니까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낙폭들 다 피해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깨지는데 들고 있는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매매에 대한 완전 기본을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장대음봉으로 20일 깨고 내려오면 이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오늘도 만약에 안 던지고 들고 계신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매수매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명목에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거 이야기 왜 자꾸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1.03% 상승입니다. 변동성 진짜 극심하네요. 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진짜 안 좋은 모양이거든요. 여기 저점은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자, 나스닥 선물 1.20% 상승입니다. 다행이에요. 현금 100% 오견 아무런 후회 없습니다. 벌써 한 며칠째 PNN 낙폭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후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0.58%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선물 1604계약으로 선물 매수하면서 같이 미국 선물 상승한 거 보고 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유럽이 보니까 플러스권인 것 같았습니다. 콜옵션 40% 60%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30% 40% 막 빠지고 있어요.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변동성 상당히 극심해집니다. 김홍님이 많이 들고 계신다. 대주주라는 분도 계셨고 얼마나 많이 들고 계신지 몰라도 그럼 닥터케이 방송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수익 난다면 주위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들고 계신 분들한테 소개하십시오. 닥터케이라고 지가 뭐 무료 최강 방송 한다던데 들을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죠? 이재훈님 너무 웃겨. 어머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너무 웃기는데요. 자,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히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가 방송
하면서 이 핵심 종목군들을 많이 이렇게 추려가지고 올려놓지 않습니까? 시장이 막 개판이 돼도 여기 있는 종목이 붉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낮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조건이 추세 좋은 종목 해야 돼요. 우상향. 우량주를. 그죠? 닥터K 주식상점 탈출 팁 1. 대전제가 뭔가 하면요. 우상향한,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하는 초입에 사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는 게 목표, 대전제입니다. 자, SK텔레콤 우량주 맞거든요. GS 리테일. 그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건설, 전부 다 셀트리온은 관심권에 가지고 있었는데 깨졌어요. 고려하여 전부 다 모양이 어느 정도 다 괜찮아요. 그죠? 전부 다 오른쪽 위로 또아리 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량주. 우량주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사면 될까요? 하락한 추세 돌려낸 초입에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만 김영사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셨나? 여기서부터 트레이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려내고 그죠? 닥터케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건좀더 뒤입니다만, 그럼 SK텔레콤 우량한 주식 맞죠? 아무 때나 높은 데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을 이 종목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하나 저장해 놓으십시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우량한 주식을 아무 때나 높은 데 사서 그냥 중장기 들고 가면 수익 나겠지. 노후라는 것을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예제로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상하네. 어쨌든요. 보여줍니다. 자, 1999년도에, 그죠? 핸드폰 광풍이 일어나고, 그죠? 50만 7천까지 갔는데 여기 꼭다리에서 한 50만 원 사가지고, 그죠? 와, 나더갈 거야. 이거 셀트리온 따지면 27만, 37만, 39만 원인 건 아닙니까? 그거 사서 끝까지 가면 수익 난다고요? No! 20년 지났는데도, 그죠? 반토막도 더 났었습니다. 보이시죠? 20만 원이면 반토막 더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1억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여기가 그럼 지금 한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셈 아닙니까? 그러면 4천만 원 이런 걸까요? No! 여기 1억짜리 아파트 샀다면 여기 20억 됐을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억이라 칩시다. 기회비용까지 치면 9억 4천만 원 날린 겁니다. 우량주라고 무조건 꼭다리에서 사서 물려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되겠지. 노 천만에 맞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캡처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우량주라 하더라도 이런 꼭다리에서 따라가면 20년 지나도 아직 본전이 아니고 이럴 때 상승하는 초입 사야 된다고요. 닥터케이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해드릴게. 제목도 안 써드릴게. 우량주도 고점에서 사서 중장기 하면 20년이 지나도 손실이다. 이거 진짜 시사 한바 했어요. 세율이 마음 편안하게 어디서 소주 한잔하는 모양이네. 아이고,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좀안 깔끔한가? 우리 또 깔끔한 남자라서 이런 거 깔끔하게 또 처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우량주도 고점에 사서 중장기 하면 20년 지나도 손실 중이다. 그죠? 여기서 해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그냥 각인 딱 시켜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머릿속에 그냥 박아버리십시오. 딴거다 필요 없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으십시오. 주식 투자는 우량한 주식을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사서
목표치까지. 또 우량한 주식을 가져야 되겠네. 우량한 주식을 하락한 추세. 우량한 주식을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사서 끌고 가시라. 이게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이거든요. 우량한 주식을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사서, 그래서 목표치까지 들고 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지. 완전 고점에서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다음에 강연의 장소라든지 제 강의안 만들 때 저도 같이 첨부할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한번 되새기셔도 된다고요? 정말입니다. 편안하게 할 거예요. 어차피 좀할거 없습니다. 기회비용. 자, 우량한 주식이라도 꼭다리에 사면 20년 지나도 본전 안 온다. 이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과도 뭐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셀트리온도 여러분들이 여기 상승 초입에 뭐 8만원, 10만원대 사서 중장기 들고 오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 좋은데요. 왜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막안 움직여. 미치겠어. 나중에 하고요. 너무 여기 꼽히면 시험 많아서 많이 걸려서 안 돼. 상승 초입에 사야 되는데 여기 꼭다리 사가지고 36만원 막 37만원 이 사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오면 되겠습니까? 본전 안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꼭다리에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안 던지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 빠지는데, 그럼 말을 들고 있습니까? 던져버리고 나중에, 다음에 사든지 하면 되죠. 그죠? 그게 왜못 던진 줄 아십니까? 사고, 팔고에 대한 자신이 한번 사놓기가, 다음에 이런 가격이 올까? 아니면 뭐, 종목을 그거 할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해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죠? 아, 이거 끌고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 보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버티는 것도 실력이다. 시곤드레님 또 들으셨고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죠? 밑에서 잡아가지고 못 팔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검증 못한 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제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좀 똑바로 가자야. 이거 왜 이러냐. 하나 더 하는 게 속편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모양이 이렇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매끄럽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날라가고 해가지고요. 편안하게 해도 되죠? 어차피 한 시간 할지 두 시간 할지 몰라요. 필 받으면 밤새 들어갑니다, 원래. 자, 이렇게 그냥 새로 박아는 빠르지. 하나 더 있네. 다 필요 없어. 자, 됐습니다. 아휴.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 납품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비중 큰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거든요. 우리 채팅방에만 해도 막 상당한 비중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저하고 인연이 됐던 분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때문에 아 밑에서 잡았긴 하지만 차익이 줄어드는 그 고통도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또 힘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가에 일부 던졌다. 그래요. 지곤드레님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중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중간에 하락한다 싶으면 뺐다가 다시 반등한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주주입니까?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됩니까? 주식을 팔면 안 됩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주식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여기 구간에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상향하는 여기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잘 못 넘어갑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그러면서 하락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이제 또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방송도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28만원대 못 넘어간다. 내 같으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다가 추세 여기 다시 깨지면 이제 또 하면 안 된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25만원, 28만원, 그죠? 여기 박수권이다. 이야기했고, 여기 인근에 가면 자꾸 뛰어넘어갈 건데, 자꾸 뛰어넘어갈 것 같은데 이야기해요. 진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아까 31만원대 이야기는 담아서 드렸고, 가장 최근으로는 여기 던져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가까이 있는 날짜들이니까 들어가서 사라 했는지 팔아라 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질 거 뻔히 눈에 보이고 추세가 다 무너지는 이런 데서 매도해야 된다고 외친 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주식 좀 속된 표현 속에 개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던지라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주식 개똥도 모르고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죠? 오늘 특히 깨지는 거 보고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여기 깨지는 순간, 23만원 깨지는 순간 20일 깨지거든요. 밑으로 깨지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올라가기 쉬울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제 23만원이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게 주식이 그냥 뭐 아무 때나 움직인 것 같죠?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움직여요. 과학적으로.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식도 과학적인 원리와 그 메커니즘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동 원리라든지 힘의 균형이라든지 가속도라든지 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적용된다고요. 물리학 법칙, 양자 법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수학적인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보죠. 이게 은봉이 시초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고 종가가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가 끝난 게 은봉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내린 겁니까? 오른 겁니까?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매도하려는 애들이 이겼다고요. 공매도든 뭐 투매 물량이든 그죠? 공매도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하락하는데 거래가 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평소보다 한 두 배 반 섰네.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 내일 밑으로 빠지는 게 더 정상이라니까요. 오늘 10% 빠진 거 보고 못 팔았죠. 겁나가지고. 내일 한 5%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그럼 겁나가 손실크가 더 안 팔 겁니까? 쭉쭉쭉쭉 빠지지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죠?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죠? 20만원권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죠? 시장이 밑으로 작살나기 시작하면 이게 시총 3위이기 때문에 같이 두드려 맞아요. 거기에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루머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금감원에서 그 회복에 조사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희님은 HLB 8만원 깨지면 던진다 그랬는데 약속 지켰어요? 내하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던졌다 안 던졌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10만원대 들고 있잖아. 10만원대. 그죠? 이거 깨지면 던져야 돼요. 오늘 안 던졌으면 내일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버렸다. 잘했어요. 다음에 복수하면 돼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주식은 미련 따윈 버려야 돼요. 제가 미련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여기 못 살아 있습니다. 왜? 선물 한가 때 저는 풋옵션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ELW 풋을 들고 있었어요. 옵션 무서워가지고 ELW인데 걔들이 장난쳤어. ELW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주식 워런트인데 옵션하고 비슷합니다. 300억 400억짜리 터지는 자리인데 제가 옵션 되게 세게 했거든요.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못 살아있어요. 사람이 미련 이런 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쉬움 욕심 그런 걸 얼마나 잘 버리고 빨리 평정심을 찾고 평상심을 찾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다시 쳐다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주식 투자에. 돈 딱 들고 있으면 20% 까졌잖아요. 그죠? 10만원에서 8만원이니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화적인 내용 몇 개 있어요. 45만에서 55만 간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그 이야기 딱 했어. 하락의 목표치를 딱 설정을 하면서 여기 인근 가가 보십시오. 방송에 있는지 없는지 다 있어요. 여기서
60만원에서 45만원이면 갭이 얼마입니까? 하락폭이 15만원입니다 여기 15만원 상승의 목표치도 있습니다만 하락의 목표치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0만원 딱 찍었어. 그죠? 닥터케 이거 잘 잡아내는 게 특기거든요. 여기 50만원입니다 대략. 그죠? 그래서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35만원이에요 그래서 닥터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딱 이날 이야기합니다. 이날. 자, 목표치를 봤을 때는 하락의 목표치가 여기가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왔으니까 15만원 하락했으니까 여기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35만원이죠. 35만원 목표치도 왔고요. 여기 보면 33만원대 지지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빠져도 상관없어. 여기 사면 단기간에 40만 가는 거 보여줄 수 있다. 딱 그랬습니다. 바로 이틀만 40만 갔어요. 그죠? 그럼 35만원에 5만원 올랐으면 몇 프로입니까? 10%하고도 5만원이니까 한, 그죠? 몇 프로입니까? 계산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죠? 15,000 빼야 되니까. 10, 한 4% 정도 오른 셈이네. 그죠? 단기간에 그렇게 반등, 급반등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 하락하는 거 맞췄냐? No. 여기 45만원에서 55만원 간 데가 딱 맞춰냈습니다. 정확하게 55만 딱 찍었어요. 그 이후에 좀 더 몇천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거의 몰빵으로 20% 먹은 인원들 두 명이나 있었어요. 양양아, 자냐? 없네. 주인공이 없네. 참. 그죠? 그리고 손절은 여기서 신나게 먹고 난 다음에 쭉 빠지거든요. 여기서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거라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딱 재감리한다 소식 나오면서 5% 딱 마이너스 나오대 바로 끊어버립니다. 안 들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손절은 미련 없이 그냥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5% 손절 20% 먹었잖아. 5% 손절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거래 정지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으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거 빠지는 거 보고 대부분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시장에서 어떤 조짐이 좀 보이다가 잡주는 그럴 수도 있는데 대형 우량주는 그런 게 조짐이 막 보이다가 내부적으로 내지는 정보가 빠른 기관 외국인들 어느 정도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차트에서 말을 좀 해줍니다. 위험하대 차트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급락하고 난리 부르다가 거래 정지됐지. 군역 멀쩡하다 거래 정지됩니까? 그렇게 안 한다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 변곡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 힘도 빠지고요. 내 니 눈 딱! 제가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닥터케이 눈물 닦아주겠다고 케이 눈 딱 하겠다고 우리 채팅방 에 있는 우리 팀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쉽게 회복이 잘 안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을 걸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음악이고요. 하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손 놓고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자꾸 지쳐요. 지금 마음에 힘이 자꾸 들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오늘 와 그래도 조금 셀트리온
제 방송 제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보초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신랄한 분석 내지는 여러분들 마음도 좀 상해가지고 방송 들으면서 마음 상한 분들도 계시다는데 제가 셀트리온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방송 2년 가까이 무료 방송 저처럼 오래 하고 내용이 그래도 알차게 들을 만한 방송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방송 딱 중단하고 저도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기법 내가 만들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당장 실전에 쓸수 있는 기법들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용한 팁들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칭찬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받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방송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방송에 대고 외치는 이야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녹화가 다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전략이라든지 조선주 강세다, 통신주 강세다 일어나고 조선주 그 다음날 작살이 나고 막 통신주 박살이 나고 이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뭐 여기서 던져야 된다 무너진다 이랬는데 푹 날라가고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거기에다가 시그널도 막 제시하지 않습니까? 막 사라고 여러분 책임합니다만 사 에브리바디 사자마자 막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날 놀랬어요. 저도 사자마자 8% 갔어요. 잡주 아닙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날짜 찾아 들어가 볼게요. 11월 26일 정확한 매매 포인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겐도 아니에요. 11월 28일 딱 가면 있어요. 지금 봐도 알아요. 저 날짜 숨겨도 알아요. 왜? 타이밍 딱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11월 며칠? 26일이죠. 그래. 이상하죠. 제가 이 차트 모양을 다 기억해서 그래요. 제가 저거 기억력도 좋기도 하지만 차트의 상황을 다 기억하거든요. 이날이네, 이날. 딱 이런 데 있었어요. 아침 방송 딱 하다가 26일 아침 방송 딱 보십시오. 26일이죠. 사, 딱 여기 딱사 그럽니다. 그러고 날라갑니다. 바로 8%. 던지라 소리 안 합니다. 자, 이게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매수 타이밍. 여기.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그죠? 20일 뚫을 것 같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며칠 조정 받았고, 이것도 다 며칠 돼요. 자, 날짜가, 여기서 하락하고 돌파하는 날짜가, 돌파가 아니고 상승한 날짜가 5일이지 않습니까? 5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죠? 한, 둘, 셋, 넷, 다섯, 5일 며칠 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월 며칠 되죠? 이게 동기간 법칙이에요. 날짜도 딱 며칠 되고 20일 돌파할 것 같고 여기에서 5분봉에서 돌파 딱 나옵니다. 4 날라갑니다. 그래서 닥터 K 별명이 안 했어요. 매직이라고. 사자마자 날라가는 매직이 좀 많이 있어요. 80% 이상 대부분 그래요. 오늘도 SK텔레콤 사라고 그랬어. 두 주만 공부해야 되니까 양양 선수 자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딱 쏴. 가잖아요. 많이는 안 가도. 연습해라고 지금 사라 그랬고. 두주 가지고. 현금 100%인데. GS 리테일 사라고 그랬어. 창희님. 채팅 봤다, 안 봤다? 채팅 봤다. 채팅방 인원 1번 눌러 예이야. 여기하고 아까 그 SK텔레콤하고 사라고 했는 거 봤다, 안 봤다? 1번 눌러 예이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수 포인트가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딱 지지권에서 딱 사면 올라간다고요. 그거 잘 공부하시라고요. 그거 공부하시면 주식할 때 수익 나기 훨씬 용이합니다.
자, 일단은 1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2부는 신나게 잘난 척 했는데 이제 모의 투자로 실전 모의 투자로 매매해 볼 겁니다. 분봉 매매. 그래 뭐 사사 잘한다며. 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의 투자지만 저는 실제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부담감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 보고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결코 쉬운 상황 아닌데 저도 감각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도 저도 계속 더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들께 분봉 매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죠. 보여드린다기보다. 그죠? 저도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아침 1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침 1시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하고 있고요. 일요일날 11시에 종목상담 및 업종 한 주간 업종 대표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유동적으로 원래 방송 스케줄 더 있었는데 뺐습니다. 적어놓고 못 지키면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빼놓고 제가 그냥 시간 날 때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해놨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명인가 그렇던데요. 2000명 되면 서울 찾아가겠다 했는데 1월 달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일정 넣으면 찾아갈 테고 다른 여타 강연회하고 비교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 초보 탈출할 수 있는 팁 액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죠. 참가비는 있습니다.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증해 보시고 동의가 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그리고 지금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되어 있는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